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남자 자담세무회계 수습세무사 송대건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연재하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 집단인 텍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이라는 연재물의 2021년 11월 11일자 아홉 번째 기사인 원 플러스 원 재건축 재개발 집두개 주는 대신 세금 지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남옥과 다목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부여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가격 또는 면적이 큰 종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두 개의 입주권, 즉,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의 성격으로 무조건 원 플러스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합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원 플러스 원 입주권 중한 개의 물건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큰 평수의 물건만 양도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 또한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원 플러스 원 입주권에 대하여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의 장점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하여 그 단점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대출 제한, 그리고 추가 분담금, 처분위 제한 등총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입주권 물건을 같은 단지 내에서 두 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다만, 과거 몇년 전만 해도 이런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을 통하여 큰 시세 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세금 규제가 생기면서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며 기본 세율의 20%,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권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가 아닌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가져가게 되는 셈입니다. 위 관련 도정법 규정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평수의 물건은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양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역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에 비하여 두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세액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을 신청한 조합원은 집단 대출에 있어서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질상 당연하게도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물건이 두 개인 만큼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투기과열지구의 입주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준공전까지는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플러스원 입주권은 그 속성상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존재할 수도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는 조합원마다 보유한 주택수, 해당 물건의 상황, 이후 부동산 계획, 취득 가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유불리는 크게 차이가 나므로 현재 원플러스원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 신청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회계 수습세무사 송대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